먼저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로 12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거늘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 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갑옷을 입고 따라오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을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그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시간까지 하루하루 우리 주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저희들은 살 수 없는 참 추잡하고 더러운 인생들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씻겨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을 우리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늘 문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의 낙파를 전 세계를 향하여 힘껏 부를 수 있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를 위해 선교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속에 푹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모든 박해를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보니까 당시의 상황이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은요. 누군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목사를 죽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를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다시 베드로 사도까지 체포하여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 누워놓은 겁니다. 아마 그날이 유월절이나 무교절 기간이 아니었으면 즉시 사형, 야고보같이 사형에 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가 지나도록 왜냐하면 유월절 관습에 또 이스라엘의 관습에 명절에는 절기에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관습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요, 제가 12장에서 5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보면은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였다. 헤아려 하였다. 죽이려 했다. 그 말이에요. 헤아다는 얘기는 그냥 해코지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목숨을 끊는 겁니다.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놀랐지 않습니까? 목사가 지금 야고보 목사가, 야고보 사도가 지금 칼에 맞아 죽어나가는데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어떤 목사님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좋다고 손뼉치고 있는 겁니다. 동족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안타깝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이더라.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무교절이더라. 무교절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절기라면은 그 무교절기로 지키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절기예요. 나 자신이 죽어지는 절기예요. 제가 언젠가 7대 절기에 축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져야만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연결돼서 무교절 절기가 지켜진다.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나면은 초실절에 부활에 부활로 우리를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5절에 보니 옥에 갇혀 그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이 사도 행전은요, 하나님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강림한 가운데,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중에 전반부는 베드로에 대한 기적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은 후반부는 사도 바울에 대한 기적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 그를 위하여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성도들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투옥된 것을 보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감옥에 갇혀있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성경적이지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자가 투옥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세상 법으로 해서 어떻게 올무를 씌워서라도 그러면은 교회는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한 내용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분단으로 나누어서 강의 설교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단도 성구 위주로 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이 은혜가 더 될 것 같아요. 말씀은 다
아, 다 들어놓고 보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더라. 아니 자기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하나님에 맡겨두고 베드로는 지금 감방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은 잠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사경을 두 번 세 번씩 헤매어 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내 생명까지 주님한테 맡겨버리니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증도 사라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고 있다. 두 쇠사슬에 매였다. 그런데 쇠사슬 하나만 묶어놓은 게 아니라 둘을 다 묶어놨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쪽에서는 이쪽 다리는 누구한테 묶어놨냐면 이쪽에 응? 그 베드로를 지키는 군사 다리에 묶어놓고 군사가 둘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좌우에서 그리고 좌측 다리는 거기다 묶어놓고 좌측 군사에게 묶어놓고 우측 다리는 우측 군사에게 쇠사슬로 다 연결을 시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두 사슬에 매여 그새 중간에도 깊이 잠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한테 모든 생명까지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맡겨놓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베드로 같은 사도라고 자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맡겨놓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그리고 또 문 밖에서도 또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정말 그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정치범 중에 최고의 정치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을 하셨던 그 사건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 뜨거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아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 한 판에 5,000명씩 3,000명씩 세례받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그게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헤롯 왕의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이중으로 지키고 있을 때 호련이 7절에 보니 호련이 주의 사자가 곁대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할렐루야를 열 번에도 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쇠사슬이 벗어졌단 말이에요. 다리에 매여 있는 쇠사슬, 손에 매여 있는 쇠사슬이 다 벗어진 겁니다. 아마 우측 좌측에서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 팔과 다리에 분명히 베드로의 팔과 다리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쇠사슬을 묶어놨을 것이에요. 그리고 옥 밖에서 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기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옥문 열린 기도 기적이에요. 옥문 열린 기도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와요. 천사가 호련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님의 사자 천사가 바로 곁에 서서 섬에 옥중에 광채가 났다 조여하다 그 말은 빛났다 그 말이에요.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또 와서 쳐서 깨는 거야.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야, 이 친구야 일어나.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일어나 하고 깨우는 겁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말이야. 쇠사슬이 손에 손과 손을 연결하고 옆에 파수꾼과 파수꾼의 손을 연결해 놨던 그 쇠사슬이 벗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뭐 열쇠로 깨워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기도는 이러한 사슬이 벗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그때 9절에서 보니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보니까 천사가 가로되 이제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띠를 띠어라. 그 말은 허리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말씀을 깊이 있게 드릴 시간이 없어요.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다 갖추는 거지.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제 옷 입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9절에서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지금 환상 중에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지금 베드로는 뭘 환상을 보는 것 같이 몽롱한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손에 있는 사슬도 쇠사슬도 벗어져 버렸고 그리고 빨리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고 따라오라 해서 따라오고 밖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나서 얼마만큼 가니까 천사가 이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에서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을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밖에 나오기 전까지 이제 성문 자체가 옥문 자체가 열리는 거예요. 나갈 수 있도록 열려주는 겁니다. 감옥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또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그 옥문들도 첫째 문, 둘째 문, 첫째 파수, 둘째 파수 문도 다 열렸어요. 절로 열리느니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더라. 이제 안심하다고 생각이 된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 천사는 우리 주님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이 베드로의 천사를 파송시킨 거예요. 야 베드로가 위독하니까 위험하니까 너 가서 쇠사슬 벗겨주고 그리고 옥문도 문 열어주고 그리고 파수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걸 다 확인하고 온 거예요. 나중에 그 뒤에 가서 보면은요 제가 오늘 12절까지 보았는데 15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13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로데라고 하는 총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랬어요. 베드로 곁에는 지금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지금 천사가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는 애청자들 지금 방송을 듣도록 하는 천사가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옥중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 곁에 지금 베드로의 천사가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이제야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유대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여기서 뭘 기다리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올무의 올무 유대인들이 쳐놓은 그 올무에서 내가 벗어난 줄을 아노라.
감방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적 시리즈 하는데 제가 임의대로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시리즈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리즈 쪽의 내용이 다 흔히 맞아 들어가요.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요모로 저모로 참 우주 만유를 다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올무에서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깨달았어요. 환상을 보는 것 처음에는 그러다가 환상이 아니로구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팩트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어제도 환상 속에, 오늘도 환상 속에, 내일도 환상 속에, 그게 좋은 것이냐?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 만날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가족도 없어요. 교리적으로, 아이고, 일반 보통 목사님들보다도 교리적으로 너무나 빠삭하고 잘 알아요. 그러면서 육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오직 영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육이 참 지탱하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을 해놨다가 피조물로서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10개월 만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이고, 그리고 또 때가 돼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다시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4대 대사가 있잖아요. 낳고 죽는 문제, 그리고 결혼하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이런 큰 대사들 놓고,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대사가 예수를 나면서부터 안 사람도,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어머니가 뱃속에다 품고 있으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하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축복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건 아니네, 엄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아파, 여기저기 나를 찔러대는 거야 하면서 이기지 못하고 또 세상 더 어렵고 힘든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 연단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다시 불러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베드로 손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풀리고 또 첫째 문 그 옥문이 열렸고 바깥에 전체 옥문까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저절로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기도의 승리예요. 만일에 초대교회 기도하는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종합열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핍박했던 헤로당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들 놀래,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헤로당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23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이 정말 베드로가 감옥대 저 야고보 사도가 헤로당에게 칼에 맞아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기도로 다시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헤로당은 어떻게 됐느냐? 충이 먹어서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을 봐요. 23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하나님의 사자가 헤로당에게 가서 쳐요. 베드로에게 가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빨리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하고 깨웠단 말이에요. 잠자고 있으니까. 헤로당 앞에 가서는 주의 사자가 고치니 쳤다는 이야기에는 그 응답의 결과를 내려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황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전국이라서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넘어가면은 주님께서 더 이 잘못된 무리들, 어느 나라나 잘못된 무리들이 있어요. 잘못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핍박하고 주의 사자들을 핍박한 그 잘못된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무리들, 바로 헤롯 왕으로 대표되는 이 무리들, 마귀 사탄의 종자들, 이들은 결국은 충에 맞아서 충이 먹어서 죽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황하고 발전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시며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교회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적을 이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추록시킴으로써 초대교회 복음의 승리를 가져왔고 박해자 헤로당이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어려운 난국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군복을 입고 있을 때부터 우리 저에게 맡겨진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기 전에 우리 60만 국군장병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를 지금 어느 부대에 어느 군단에 어느 사단의 어느 부대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병사들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잘못되지 아니하고 당신의 거룩한 보호와 인도 따라서 그들의 부모님 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 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3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을 하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나가서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내 손가락에 공의가 박혀가면서까지도 책자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시는 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적인 어떤 오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이미 그런 문제는 이미 다
벗어난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기독교를 알기 전에 이미 불교에서 몸을 좀 담았던 사람이에요. 원불교 청년회장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해탈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다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요. 나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우리도 옥문이 열리는 기도 기적을 체험하되 밖에서 해롯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같이 옥문이 열릴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다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